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보좌 영광 중에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불러사오니 너무도 무지몽매하여 하나님의 제일 큰 사랑을 받고서도 보답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며 원죄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갈팡질팡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밤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시원상 가는 길이 너무도 험악한 길이고 좁은 길이라서 찾는 사람이 144,000밖에 없나이다. 주님이 목자장이 되셨으니 능력하게 이끌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주님이 보낸 종들은 끝까지 싸우다가 쓰러져도 마지막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종말에도 흩어진 종들, 양떼들을 5개월에 다 모으기 위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명령하셨는데 저들은 3대 무장이 못됐습니다. 이 밤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기계로 쓰시고 참으로 지뢰같이 짓밟히지만은 여호와의 날 초막절에 새 타작 계기로 쓰여진다고 했사오니 믿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겸손한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험에 따라 많은 사람이 대중적으로 시험에 빠져가고 남은 자가 감람나무 이상계 사회같이 너무도 적게 남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때가 되면은 일을 이루신다 했사오니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용기 백배를 주시고 주님이 기다리시니 저희도 기다리는 단체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21절 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패역한 따라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낳으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습니다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그 마치봅시다. 지난 시간에 끝을 못 맺었어요. 그래서 오늘 새 일이 무엇인가, 또 새 언약은 무엇인가, 또 구약의 옛 언약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를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열 분이 아니에요. 한 분입니다. 그거 믿어야 하나님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몇 분이요? 육신 아버지. 모르지, 둘인지 셋인지 어떡하러. 잡종이래, 잡종. 엄마도 하나죠? 아빠도 하나고. 그게 정상적 가정이지. 영적으로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자리가 세 개요. 아버지 자리, 아들 자리, 성신 자리.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교인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면 죄가 돼요. 그 불순종이나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죄라로. 근데 우리 아담부터 죄를 지었으니 그 후손들이 똑같아. 부전자전이라. 하고 싶어도 육신이 약해 못해요. 그렇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기도하러 갔는데 1등 제자 3명을 데려갔어요. 저 기도 좀 해줄 것 같으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돼. 이건 잠만 자는 거예요. 왜? 흑암이 강하니까 기도 안 나와요. 지금도 흑암이 강해서 기도 못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복 주셨고요. 아주 기도를 잘 만들어 보냈어요. 거기 70까지 기도인데 우리 세일 성가입니다. 그럼 33장 좀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이거 하락했어요. 안 하면 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무슨 일일까요? 새 언약도 새 일도 다 일이에요. 근데 일막은 끝났어요. 오순절 성령이 와서 마음이라게 성신 부어줘서 영혼권 시켰어요. 동방 땅끝까지. 나머지 일은 새 일만 남았어요. 새 일을 향하는 거 지금 어디서? 동방 땅끝에서. 예? 우리나라가 세계 중앙인데요. 이 재단이 중앙재단이에요. 그 70억 중에 여러분이 중앙재단에 가서 예배드린다고요. 거의 위대하신 분들이다. 대단한 분들이다. 그럼 거기 잡던 베드로는 유월절 예수께서 열쇠를 맡겨서 사도를 삼아서, 사도 대표가 베드로인데요. 갈릴리 어부예요. 세상 직업은.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1등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요. 파출부하다고, 뭐, 무식자, 뭐, 공부도 못하고, 농사 짓다 왔는데, 하늘에서 볼 때는요, 1등 재단이에요. 왜? 새일을 구하거든요. 장로교도 못하는 새일. 그 무슨 일 하는데 지금 남은 일이? 계시록, 남은 예언서 다 전하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일입니다. 그 우리에게 맡겨줬어요. 심부름꾼으로. 그 할 때 만족해야 됩니다. 기분 좋아야 됩니다. 예? 힘들면 못하잖아요. 하고 싶어야 되지. 따라서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입니다. 자유가 아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란 거예요. 그럼 안 부르짖으면 뭐예요? 불순종이죠. 불순종이 죄라요. 그래서 이 세일성가 70곡을 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불러서 받아 쓴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가사가요. 그러니까 뭐를 부르짖느냐? 예레미야가 받은 이 묵시를 부르짖으라. 그래서 우리 세일성가는 곡조 있는 기도인데 선지서를 종합해가지고 저기 뼈대만 골라가지고 기도를 시켜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뭐 주느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에 보면요, 새 일은 이제 창조된 것인데 은비하다. 은비, 아주 깊이 깊이 감춰진 비밀입니다. 구원은 비밀입니다. 마귀는 모릅니다. 십자가도 비밀입니다. 십자가 도가요. 그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나와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마귀는 모릅니다. 알았다면요, 예수를 안 잡아 죽입니다. 고전 2장에 보면요, 세상 관원들이 십자가 도를 알았다면요, 우리 주님을 못 박았겠느냐, 이 바보들아. 바울이 성령의 증거입니다. 그 로마 정부나 유대 교권은 예수를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십자가 죽여서 묻어 놓으니까 부활했다면 그때서야 택한 자 돌아오고, 불택자는 끝까지 반대합니다. 이 세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분 그래요? 역사나면 나 가기라고. 역사가 내한테 뭔 상관 있느냐? 예? 지금 역사 났잖아요. 본문이 역사인데. 지금 안 떠오른 사람이 뭐, 공상당 내려온다고 뭐, 나올 것 같아요? 더 발악해요. 왜? 귀신이 지배하는 사람은 귀신 종인데, 귀신 따라가지. 주인을 바꿀 수 있습니까? 주인 못 바꿔요. 미국에서
B-52G 전폭기 정찰 따고 폭탄도 실시했는데 떴단 말이야. 한반도에 떴어요. 굉장히 높이 떠가지고 사진 쭉 하는데 어제 북한에서 한 번만 도우면은 공격하겠다. 무력으로 하겠다. 그렇게 미사일 쏘겠다는 거지. 그렇게 미국에서 가만히 있어. 겁이랑 먹을 것 같아, 이제. 전쟁입니다. 남방이 찌르면 북방 앞잡이가 부지깽이에요, 부지깽이. 저기 이제 일을 저질러서 소련이 오지만요. 동방 역사가 심히 가까워왔습니다. 그 우리 부르짖을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집에 가서도 성가 혼자 부르고 속으로 응? 또 부르신다 해서 또 시끄들 또 시끄럽게 또 자꾸 부지리면 안 되니까 믿으면 덕을 세워야 될게 혼자부터 벗어 혼자서 응? 그래 속으로 해 속으로 해도 하나님 다 들으셔요. 응? 그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몽둥이 들고 유다를 때리치는 할게요. 진단 해보니까요. 영 못쓰게 생겼어요. 30장 보세요. 30장 12절에요. 자, 예레미야 30장 12절에 진단서입니다. 하나님은 병원장인데 우리를 병들어 죽은 것을 치료해서 고치려고 언약을 세웠어요. 이게 새일 언약입니다. 새일.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이게 육체의 병든 게 아니고 영적 생활이 우상 숭배, 뱀 따라가는 거, 산악과 먹은 질 때문에요. 네 창상은 중하도다. 하나님만 섬겨야 될 선민이 금송아지 믿고 애금 믿고 이방 강대국 믿고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응? 화가 나겠죠? 이걸 병 들었어요. 영적 병이 들었어요. 이거 고쳐줘야 되겠어요. 근데 약이 없어, 땅에. 이 땅에. 우리 영적 구원에 대한 복음이 땅에 없다. 저 외국에서 수입해야 돼. 알았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외적하면 뭐 몸쓰잖아, 몸써. 외적하면 다 좋은 줄 알고. 외제, 불란서제, 무슨 파라솔, 뭐, 향쾌제까지도 손수고도 딱 불란서제가 하면 잘 팔린답니다. 향수 같은 거 뭐. 화장품 같은 거. 그렇죠? 외제 좋아해. 육적으로도. 그런데 우리 한국은 하늘 외제도 좋아해. 새 언약, 새일도. 외제야, 외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가 왔단 말이죠. 알아들었어요? 그럼 창상이 중한데, 13절에, 네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어디 고소해도, 누가 변호사도 없고, 너희는 엄청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 성령은 죄를 벗기는 책입니다. 성경만 구원이 있지 성경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불교 구원이 없어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은 불교도 구원이 있다 해서 그 병들었죠? 그 큰 병들었어. 그래서 따부르시지 않다고요. 왜? 알라도 구원 준다는 거 알라. 해교에 알라신도 구원 준대요. 뭐 어르신도 아니지만 알라신이 뭐 구원 주나? 물론 그 알라는 아니지만은 그 말에 우리나라 뜻이 알라라 해. 알라는 애기를 알라라 해. 알라. 애기를 알라하시나. 어떻게 목사가 변해가지고 무슨 신학을 나왔는데 언제 머리가 돌아갔는데 하나님 왜 또 신이 있다 합니까? 그 말이 됩니까? 그, 바꿔 말하면, 조영기 목사 아버지 있죠?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 부력하면요, 미쳤죠? 그 뭐, 하나님 부력하면 미친 사람이요. 그게 정신병이야, 지금. 영적으로. 그래도 졸 관자도. 졸은 사람도 비슷해. 어? 그래도 눈 못 떠. 마귀가 힘이 세요. 예? 마귀가 힘이 세서요. 눈을 붙여놓으면 눈이요, 베끄는데 안 떨어져. 버틴 게, 이렇게, 버틴 게, 딱, 이렇게. 버틴 가면은 되지만은, 그 해놔도요, 금방 또 감겨. 상처가 커요. 못 건져. 약이 없대요. 그 하나님이 영향을 받아야 되지. 송아지는 말 못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니 이렇게, 어쨌든 건쳐주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거지, 지금요.
74년 구의사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보세요. 14절에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세상으로 갔거든요. 막에 따라갔는데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허물이 크고 네 죄가 수담을 인하여 내가 대적에 상하는 것을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하면을 하나님과 사이가 틀려져 가지고 죄를 지어 가지고 상처도 싸맬 약도 없는데 하나님이 마귀를 붙이면요 세상에 우상 따라가도 우상이 대접 안 합니다. 고통 줍니다. 잡아 죽입니다. 바벨론이 우상 대장인데 하나님 백성 다 잡아 죽였습니다.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15절에 어찌하여 네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뇨. 이제 급하면 찾아요. 사람은 참 이상해. 너무 간사해. 편하면 안 찾아요. 급하면 찾아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그럽니다. 가게가 문을 탄 게 생겼어. 가게가 뭐 잘못돼가지고 문을 닫게 생겼는데 그때 금식이 어떻게? 그전에 금식 안 했는데 가게가 금식이야. 그 내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그 좌변했거든요. 그때 뭐 무슨 목사가 그런 목사겠냐고 집사 가게가 문 닫으면 기도해서 문 안 닫혀야 되지. 그럽니다. 그 섭섭하다 갑니다. 내가 그 잘 됐네 했거든요. 문 닫으니까 하나님이 내릴 때서 잘 되는데 그 당신이 뭐 금식한다고 되겠냐 안 되지. 그 세상 일이 잘 되면은 하나님 안 찾고 세상 일이 좀 망가지면은 찾아오는 것이 예수가 부자방맥 같아. 응? 금 나오라 뚱딱 하면 도깨비 방에 가지.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다가 다리가 부러져도 감사하게 해야 되지. 응? 뭐 조금 뭐 이 일만 생기면 막 금식하고 부리고 하나님 야 속보인다 속보여. 내가 이 세상에 속했냐? 난 안 속했어. 난 방 하나도 없어. 넌 그 방에 몇 시켰는 되네. 뭘 더 달라고? 나그네 인생끼리 오늘 밤에 콧구멍 방구 죽을 건데 그렇잖아요? 그 제대로 찾고 제대로 믿어야 되지. 그 우상이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몸도 우상입니다.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에 따라서 네 자신을 지켜서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 선악과가 몸에 들었어요. 그 우리 몸이 선악과가 있어요. 그 그놈이 나를 끌고 가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악으로 가느냐 선으로 가느냐 그 선악에 싸워야 돼서 그 바울은 선으로 악을 막 쳤으면 날마다 죽여. 그 날마다 이기죠. 그 가만히 있으면 악이 이기면 그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네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땅에서 해결 못한다. 너 선악과 먹고 네 마음에 짓는 죄 손발로 짓는 죄를 너 해결 못한다. 금식원에 금식해요? 안 돼요. 금식할 때는요, 배가 고프니까요, 제가 가만히 가라앉아서 꼬재물 통에 꼬재물 가만히 두면 가라앉거든요. 근데 금식 끝나면 움직이면요, 다 올라와요. 예? 그 금식 3번, 4번, 40을 해도요, 이 복은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질 못해요. 네 죄악의 큼과 죄의 수다함을 인하여, 수다, 많아가지고,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무슨 일? 바벨론 몽둥이 세 번을 때려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피로상 교회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거울, 영적 거울, 영적 생활 구약 성경 보세요. 그게 우리 거울입니다. 보고도 자기 사진 보고도 모르는 사람 있죠? 어? 뭐 어떤 사람이요? 정신병자. 정신병들만 자기 사진 봐도 자기 아이라 갑니다. 예? 여러분 사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진 있긴 있어요? 한 장도 없어? 결혼사진이다 결혼사진. 그것도 없어버렸어? 그건 놔둬야지. 결혼사진도 없어요? 있겠지. 그럼 보면은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그렇다면 내 자신이야 그것이. 늙어도 내지 뭐 딴 사람 결혼해서 내가 결혼했지. 구약의 성경이 다 내 사진이란 말이요. 그 히브리 10장 믿을 게 안 믿을 거예요. 그 아미사 많어.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지. 뭐 구약과 신약 같다 그래. 이 하나님하고 막 도전한다. 하나님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준다 했지요.
그게 구약이란 것은 옛 약속인데, 이스라엘 야곱의 약속인데, 신약에 새 이스라엘의 실질을 보여준 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줬어요. 그럼 아담부터 세례요한까지 4천년 동안 성경 역사가 우리의 거울이요. 예? 보니까 막 지저분하죠? 더럽죠? 그렇게 예수님 와서 약을 써서 이제 고치려고. 구약은 안 되니까 신약으로. 구약은 안 써. 신약을 써야 돼. 예수가 신약이요. 모세는 구약이요. 구약으로는 사람을 못 살리고 다 죽이는 거예요. 돌, 죄만 지으면 돌로 때려 죽여. 안식일 범하면요, 당장 불러서 돌로 쳐 죽여. 그 여러분 여기 안식일 범하고 살아남사 별로 없어. 다 죽었어. 그쵸? 그게 은혜는 사랑이라서 덮어줬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은혜가 좋지요? 16절에 그러므로 무릇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무릇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서 치료해 주려고 약속했어요. 너 원수가 많지? 내가 막아주지. 없애주지. 무릇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적 그게 원수들은 시온을 우습게 알아요. 시큰 불이 먹고 이제 발로 밟아버려. 시큰 이용하고는 밉다케. 그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짐승 탔잖아요. 정말 호사스러웠는데 후삼계 딱 오니까 짐승이 하는 말이 야 음녀야 내려와. 내가 뭐 너 좋아서 태운 줄 알아요? 너 하나님이 태워 가르켜 타봤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너 잡아먹으래. 그래서 칼 가져와. 껍데기 벗겨서 살 뜯어먹고 뼈는 불태우는 것이 계시록 17장 몇 절이요? 16절이요. 그 음료 오늘 따부시시 공상나 밥이요. 내가 너를 치료하여 치료하잖아요. 그 치료가 이제 세일 치료요. 예? 하늘 약이 왔어요. 세일. 그 이날까지 2000년 동안은 세일이 없었어요. 육체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죽는 정했어요. 그 살릴 필요가 없어요. 예? 성령께서 공포했어요. 히브리 9장 27절에 따라서 한번 났다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언제 정했는데?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아 너는 선악과 먹었으니 선악과가 뭔지 몰랐나?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는 걸 먹었으니 정령 죽어야지. 그러면 예수는 생명이지요. 그러면 정령 사는 생명을 먹으면 영생해야 되지.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은 정령 죽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예수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내줬다. 그 독생자만 믿으면 영생하리라. 영생이 뭐요? 안 죽는 것이 영생이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신님과 우리 관계입니다. 관계. 그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준다 했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나는 나 여호와는 너의 방패와 상급이요. 그게 너를 누구도 손 못 대. 내가 방패니까. 막 원수가 치고 들어오면 내가 막아줘 방패로. 그래도 아브라함 집에 군인이 몇 명인지 알아요? 318명이. 그게 아브라함은 추장쯤 추장. 그렇죠? 한 동네 장이라. 그 자기 집이 넓으니까 군대를 많이 길렀어요. 그 조카 찾아왔죠. 노서 찾아왔잖아요. 근데 찾아올 때에 막 원수 나라에 막 노획물 막 탐나는 거 뭐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왔어요. 오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살렘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지금 4000년 전 얘기입니다. 4000년 전에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여기 계시네요. 내가 십일조를 바칠게요. 제일 성경의 1번이 아브라함의 십일조입니다. 수입의 십일조 뺏어오는 거 10개 딱 나눠가지고 한 개를 딱 바쳤어요. 그게 예수님 너무 기뻐. 안 갇혀도 잘하니까. 응? 그렇게로 안수했어요. 하나님
예, 복종이 됩니다. 아브라함, 예. 예, 복 받아야 됩니다. 그래, 기도하고 떡 주고 포도 주셨어. 그 떡이 예수 살이고 포도주가 예수 피란 말이야. 벌써 약, 언약이, 옛 언약이에요. 그게 아브라함 기쁘니까 십일조를 바쳤어요. 그래, 복의 근원이 됐어요. 조카 찾아왔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밥 주세요. 떡 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뭘 해드릴까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 하나님 집에 덕을 끼쳐야 되지. 손을 끼치면요. 그 양심이 정상이 아닙니다. 예? 정상이 아니에요. 신앙 양심은 성령은요.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병든 것을 이스라엘을 불쌍해서 예레미야에게 야 써라 이 상처는 약이 없다 세상에 약이 없다 내가 약이다 내가 고쳐주지 내가 치료해준다 그래 우리 하나님 병원자입니다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그 물어봐야 하나님 무슨 주사 놓습니까? 무슨 주사요? 무슨 주사 놓으면은 이 상처가 나왔습니까? 야, 31장 21절에 세일 창조 있지? 그게 바로 내가 마지막 주사다. 그 주사가 여기서 한 대 맞아요. 어? 여기 주사 놓는다고요. 어제 뭐 요즘 병원에 무슨 마약 주사 뭐 프로폴로 뭐 그거 뭐 마취제 무슨 약 마약 해가지고 탤런트들 막 걸려가잖아요. 그 한 번 중독되면요 그 그거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잠을 못 자는데 그런 마약이 의사들도 맞고요 이 나타난 게 이런데 숨어서 얼마나 많이 하지 뭐 마약 소돔고모라가 마약으로만 한 거예요 지금 향락주의 이 육체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아펜수사 응?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을 미혹시켜 즐겁게 해가지고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춤추는데 막 빨간불, 노란불, 뭐, 파란불 돌아가면 정신이 없어. 그래서 그가 홀켜가지고 다 죽는 거요. 그거 어디요? 카바레라 하던가? 난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나 텔레비전에서 봤지. 그, 여기 카레베 감사함 손 들고 카바레 간 사람. 어디, 왜, 뭐, 그거 봐라 갔어요. 아, 젊을 때야. 아, 가다, 한가다 할 때 갔지. 요즘은 뭐, 갈 힘도 없고 못 가잖아. 그 세상 사람은 그런 재미로 사는 거요. 그 우리는 하나님이 새 시대 보내려고 택해가지고 하늘의 보약을 감춰놨다가 이제 먹여주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서 계속 천천히 읽고 듣고 읽고 들으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영이 장성해요. 더불어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의 단계가 4단계예요. 따라서요 예수 영접하면 거듭났다, 중생받았다. 그 다음 말씀을 먹고 장성한다. 그 다음에는 초막질 가서 원죄를 벗고 성결해진다. 그 다음에는 5개월 역사 나간다. 따라요. 중생, 장성, 성결, 역사. 네 가지요. 간단히 간추리면은 역사해야 되겠죠? 동방역사. 그러면은 자라나야 돼. 뭘로? 이사야서 먹고 예레미야 먹고 자꾸 읽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자라나. 애들 자라는 거 보입니까? 안 보여요? 1년대야 좀 큰 거지. 만날 보면 만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처음 보면 어이구 많이 컸다 그러죠. 안 보면은. 신앙생활도 커야 돼요. 만날 애가지고 장난만 치지 말고, 만날 허술하지 말고, 응? 좀 자라나서 어른이 돼가나. 영적 장성. 응? 그러면 사탄과 싸워야 돼. 싸우면 상처가 많이 나고, 망신도 당하고, 끌려댕겨도요. 삼손같이 돼도 눈알이 빠져도 하나님 안 버리더라고요. 목적은 끝에 가서 끝에. 아무리 처음에 잘해도 열매수 끝나고 처음에 뭐 보잘것 없어도 그때 열매 맺으면요 아버지 집에 간다고 뭐요. 그 사람 칭찬이나 세상 인정받지 말고 세상에 버림 당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사탄과 21년을 싸워야 돼 세 일의 동안이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선악과 먹어도 고쳐준다는 거예요. 안 고치면 하나님 영광 못 봐도 아담 선악과 먹었잖아요. 육이 죽었잖아요. 그럼 육으로는 이제 안식에 못 가요. 아담은. 그 아들 그 몸의 아들들은요
이제 하나님 택해서 아벨은 안식 가요. 천인 안식에. 아브라함도 가요. 그러니까 선택이 문제입니다. 그건 우리는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그렇게 베드로를 택해서, 모세를 택해서, 스룹바벨을 택했어요. 택해만 놓으면요. 그 다음에 적진들이 사탄이가 진을 쳐요. 그 사탄의 사명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 공격을 안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은. 그래서 결국은 순교래요. 맞아 죽어야 돼. 그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영원한 왕인데. 순교하면 영원한 왕인데. 응? 아, 더러운 세상에 70년 83년 눈물밖에 더 있습니까? 그 세례한 그 사람은 한 6개월 잠깐 짧게 살고 왕계했단 말이에요. 목 잘려가지고. 바른 말 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치료해서 고쳐주지. 그 치료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영혼은 새 언약으로 피를 발라야 되고, 육체는 새일 창조해서 뜯어 고쳐야 되고, 질을, 폐역을 고쳐야 되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가 내 축복을 확실히 손으로 만져보고 눈을 보려면은 3년짜리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 했어요. 명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봐도, 그 안 받으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요? 제사하지 말아라. 그 안 하겠는데, 하락 해놓고는 예배를 안 받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 있느냐? 네가 땅에 있는 짐승은 잡아도 나는 그 짐승의 피로 네 죄를 씻을 수가 없어. 그게 그 예행 연습이라 율법이고, 내가 원하는 제물은 내 독생자야. 유월절이야. 그 유월절이 올라면은 지금부터 400년 있어. 이렇게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다가 예수 모델 모세가 가서 유월절로 이집트 영의 대가리를 박살내면은 거기서 무조건 홍해 건넌다니 그게 유월절 제사란 말이요. 밤에 먹었죠. 밤에 유월절 밤에. 그래서 시범을 보여서요. 그것이 출애굽이 마태복음에 다시 또 오는 거예요. 430년에 또 와. 그 430 두 번입니다. 창세기 15장 400년은 포면적 구약이고 모세가 이루었고 말라기 1장 10절에 성전 문 닫고 마태복음에 예수가 태어날 때가 400년이요. 그 예수 30살에 나갔죠. 그 430년이에요. 그 구약 사진이다. 신약의 사진을 구약에 찍어놨는데 사진을 펴보니까 430년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4장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율법이 아무리 크고 좋고 시원산에 와도 율법 전에 아브라함의 약속은 못 건친다. 400년. 그래서 율법은 바로 400년 온 것이다 이 말이야. 관계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관계하고 바울 사도가 사도가 돼서 편지 쓸 때에 성령이 알려준 비밀을요. 400년의 이스라엘 역사가 아브라함의 약속이 더 귀하다. 400년 후에 생긴 시내산 율법은 그 언약 때문에 온 것이지 율법이 먼저가 아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다. 400년이. 이렇게 연결됐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70년도 마찬가지인데 제일은 70년입니다. 예레미야 25장에 너희들이 회개 안 하니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70년 동안 바벨론 가서 썩어버리라. 그 예루살렘 썩으면 안 됩니까? 죄값을 받아야 돼. 죄값을. 가서 종살고 자유가 없다. 노예다 노예. 일하고 밥도 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선민이 우상 숭배하는 죄로 엄청난 벌을 받는 거예요. 70년 동안. 슬프죠? 아주 올 생각하지 마. 거기서 장가가고 아들 딸 시집보내고 밭사고 농사 짓고 죽어. 그러면 너 손자들 제 2세가 나오면 내가 수레바비를 보내가지고 한 5만 명 돌아온다. 그것이 에스라스 역사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 언제 태어났든지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자기가 죄를 지으니까 죄값은 사망에 죽어야 되죠. 이 구약의 역사는 신약에 너희들이 태어날 때 죄만 짓지. 그런데 예수님이 너 죄짐을 단번에 다 걸머지고 죽었으니 무조건 나오라는 거죠. 그런데 불택자는 못 나오고 걸려서 택자만 나와서 예수를 영접해서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게요. 그래요? 지금 예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뭐 이렇게 우리 보고
다 시연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다 시연할 마음이 있어요? 그 계시로 핵심이 많은데 빨간 전해요. 저거 다 전해야 책 들어옵니다. 안 전하면 책 안 가져요. 저거 2년 전에 갖다 놨는데 요한 계시 핵심 전도책 있어요. 그거 전하다니까요. 거기라서 썩지도 않아요. 이거는 갖다 돌려야 돼요. 듣든지 말든지. 그 직장 가서도 갖다 놓고 직장에 갖다 놔. 이 명상을 가지고 가게요. 응? 그냥 저부터 마음이 아파요. 저기 왜 지금 안 나가는 거. 좀 돌리세요. 갖다 대놔세요. 응?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야 되고, 영광도 사람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몸이 다거든요. 걱정이 돼.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사랑이 내 건데, 큰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을 쏟아부어가지고, 이 인간을 다시 만들자. 한 것이 신약에,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마귀 권세, 이게요. 예수 권세가. 그래서, 너희 잘못을 내가 기억지 않는다. 기억할 택이 없지. 택했기 때문에. 거기 발람이가 말했죠? 어? 발락에 끌려가가지고, 발락이요, 너 정신 차려. 나도 거리선이면 너는 거짓 정신이 있게. 우리 정신 차리자.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 보지 않는다. 폐역도 안 본단다. 죄도 안 본단다. 그러면 야곱이 죄 짓고도 살아남느냐? 아니에요. 누가 대신 죽었어. 야곱 형님이 동생을 위해 죽었어. 그 로마서 8장에 예수가 독생자지요. 독생자지요. 그 동생이 하나 생겨 양자가 들어와서 독생자 집에 양자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이제 맏아들이 됐어요. 아들 둘이니까. 아들 둘이만 만날 맏아들 독생이 아니요. 독생이 뭔데요? 홀로 독자야. 혼자가 독생자지. 둘만 되면 맏아들 둘째 아들. 우리는 뭐예요? 둘째지요? 그 예수님 형님이 됐어. 그 형님이 우리 동생의 죄를 지고 대신 죽었다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인데 영혼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재림할 때는 육체를 데려가야 돼. 육체를 하늘까지 가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못 간단 말이에요. 죄값은 사망인데 불법이거든. 그게 할 수 없이 미우나 고우나 죄를 두드려 건져가지고 치료해서 죄를 뽑아내가지고 죄 없는 몸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초막절이 정해졌고 이게 세일이 정해졌고 선지서에 남은 90% 말씀이 육체구원, 가족구원, 자손구원이, 자녀구원이 했어요. 고맙죠? 그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 큰데 그 우리한테 안 보면 볼 데가 없어요. 그 사랑은 미천이 많은데 그걸 쓰고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지구촌에서 사랑 안 쓰고 놔두면요. 무용지물이요. 여러분 만약에 돈이 한 1조 있다 하면요. 지금 안 쓰면 나의 무용지물이요. 쓸 데가 없어요. 예? 지금 전쟁 붙으면요. 돈 쓸 데 없어요. 그렇잖아요. 열방제물 들어오지요. 예? 뭐 우리 돈 뭐 그 코 묻은 돈 쓸 데 없어요. 엄청 달러가 많이 들어요. 역사 터지면요. 그게 계산 잘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계산 철저히 해서 보상해야 돼요. 변상이 변상 알아요? 계산 안 된 거 계산해야 된다는 게요. 왜? 도둑놈은 안식에 못 간대. 철저히 계산해서. 그렇게 성령이 안 해주면 못해요. 성령이 가르쳐줘요. 야 너 이렇게 했잖아. 너 그랬잖아. 생각나면 빨리 계산해야 돼요.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235,630원 이렇게 계산하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질서의 신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받을 것이 뭐냐. 세일 창조해서 받을 것이 뭐냐면요. 30장 19절에요. 자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감사의 목소리, 즐거운 목소리, 예? 치료가 됐기 때문에 원죄도 자범죄도 다 고쳐줬으니 이제 남은 것은 찬송밖에 남은 것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병원장인데 육신의 병원에도 가면은 뭐 의사들이 많잖아요. 종합병원에는 종합 진찰하잖아요. 머리서 발까지. 그럼 의사가 시견도 해야 되지, 환자는요? 어디 가세요?
엑스레이 찍어서요. 뭐요? 그럼 환자가 시끄러워요. 안 하여 가면요. 그러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자기 살기 위해서 의사가 하는 거 해야 되지요. 그 했어요? 어떤 환자는요 치료받다가요 신경이 나가지요. 막 링겔 조사 다 뽑아치우고 막 못 벗어놓고 꼭 가더라고요. 과통가라이야. 그 네 병고 못 건치지 뭐. 그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오늘 교인들도요 예수님이 이제 이 성경으로 치료를 하면요 그만 화가 나가지고 다 성경 집어던지고 혼자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 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이 치료인데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기도가 치료인데 그 우리는 무조건 원장이 하는 일 해야 되죠. 따라요. 다시 원하면 하는 거야. 자유가 없어요. 무조건 명령이에요. 그 전도 안 하는 건 죄입니다. 예? 우리는 특별 케이스예요. 이거 왕권이고 별자리인데요. 장로교회는요 전도 하든지 말든지 강조 안 해요. 그래도 잘 하더라고요. 영혼권을 위해서 천국 복음 전하는데 잘 해. 그 우리 교회는 더 못하는 것 같아. 하세요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멸류관 줄 때 멸류관이 몇 군데 되버리네. 응? 멸류관도 없고 뭐 가볍고 창피스럽고. 응? 왕은 왕권인데 이런 해야 왕을 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 못 고친다. 내가 고쳐줄게. 고쳐줄 수 있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 고쳐준대요. 죄를 고하라. 시켰어요 명령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시켰다면은 피조물 우리가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순종도 사실은요 우리는 못해요. 성령이 와야 돼요. 그래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곧게 단장합소서. 근데 성령은 겸손의 대표입니다. 겸손한 신입니다. 사탄은 교만인데 성령 역사한 사람은요 꼭 시집온 처녀 같습니다. 아니지 시집온 섹시지. 시집온 처녀가 아니지. 시집온 섹시. 시집온 섹시는요 3년을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살아야 돼요. 입을 막고. 만약 3년 동안 뭐 보고 듣고 말하면 당장 쫓겨나버려요. 아, 그 옛날 신문은 그랬다. 요즘은 안 그랬지만 옛날 신문은 그래요. 뭐 봐도 안 봤다 들어도 못 들었다 말 안 해. 그래야 3년 동안 길을 들어가지고 평생 그 집에 사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예배도 그래요. 그 우리 하나님 집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권을 받으려면요 내 입을 내 귀를 내 눈을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쓰는 대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예수의 족보 이세 줄기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면은 한 가지가 나면은 그 가지에게 일곱 명이 임하는데 일곱 명 하는 역사한 사람은 뭐 눈으로 봤느냐 귀로 들었냐 하면 안 봤다 안 들어도 해야 되죠. 봤는데 가면요 성실히 역사 안 합니다. 그 만나 안질배 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선구자인데요 왕권을 만드는 교회인데 너무 바람이 많이 붑니다. 사탄 바람이. 그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 눈 감고 다녀야 돼요. 응? 귀 막고 다녀야 돼요. 눈 감으라고 해서 육신의 눈을 뜨고 영적 눈을 뭘 자꾸 보지 말고요. 사람의 단점이나 허물을 보지 말고 나는 쟤보다 더해. 나는 정말 죄인 개수야. 그게 성신이 알려주는 건데 에이구 저거 새 시대가 또 왔구나. 저 새 시대 못 간다니까. 니는 가면 너야 가지. 니 어디 너는 어디 가는데. 니나 내나 성신 고쳐야 되지. 안 고치면 못 간다 이 말아요. 예? 그 비판하면 안 돼요. 그 감사해야 돼. 바울은 1단계로 옥중에서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만약 얻어맞고 과천국 감사냐. 아이고 거기 멸류관으로 바꿔지니까 감사하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너희는 위에 끝 찾아야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 이게 나 이방 사람이 찾는 것이야. 너희는 먼저 할 일이 있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하죠. 노파리 8.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가다가 자빠져 무릎이 깨져도 앞에 복이 온다고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잘 안 돼도 내일 아침부터 잘 돼. 그 선을 이룬다고요. 그 핍박의 복이라요. 핍박받아도 물러서지 말고 핍박받아도 앞으로 가라. 그러면 상급이 기다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아주 치료해서 세상 약이 아주 하늘 수입해서 하늘 약을 보좌의 약을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생명의 떡을 생명의 물을 마시고 예수를 입혀가지고 예수 이름을 입히고 예수 첫장 것을 줘가지고 고쳐주면은 재단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영화롭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이 안에 아들이다 이 안에 딸이다. 야, 너 왕권이다, 내 왕자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영하게 돼요. 그 하나님 우리를 권치는 이유는 뭐냐? 영화롭게 만들려고. 얼마나 영화롭게 하나님 자녀로서 세세 왕권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게 가족구원, 그 씨가 자자손손이 내가 왕이 되면은 수천 대까지 왕손으로 왕자로. 후손이 복을 받아요. 응? 그렇게 내 혼자가 아니고 내 뒤에 애들 줄 섰다는 게요. 천년 시대 가면요, 이 왕권은 생산 안 하고 왕자들은 생산합니다. 계속 자녀를 낳습니다. 그 왕궁에 살아요, 보석집에 살아요. 경쟁하겠죠? 그럼 이방족들은 이방에서 이방족들은 왕권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집에 살아요. 그래 농사 짓고 젖자고 해서 그래서 왕권을 성겨 받들어 성겨 천년을 근데 이방족은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번성이 크고, 왕족은 숫자가 적으니까 번성이 적어요. 그 사탄이가 천년 끝에 또 나와서 저 집구석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야, 욕시켜봐, 또. 공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이 와서, 가만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보석집에는 사람이 적고, 일반 집에는 사람이 많어. 그 많은 쪽을 사탄이 택해가지고, 야, 이 바보들아. 저 보석집에 사는 사람은 뭐 잘했다고 만날 대접받아 너는 뭐 잘못했다고 대접하는 거야. 뒤집어 부풀이 가서 그 길바닥 벽돌 떼가지고 막 당겨 투쟁하고 해. 그게 공상당이야 지금. 그 공상당 속에 귀신 들어가서 폭력, 자유 뭐 이렇게 쟁탈하고. 응? 그게 뭐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천년 끝에도 그렇게 있어요. 그 하나 위에서 보고 나쁜 놈들. 그래서 유황불비를 대해서. 미혹받은 사람들, 그게 곡감마곡이라 숫자가 많아요. 그 용도 세세 불못 보내고, 짐승도 거위선도 천년 전에 그렇게 가 있고, 응? 그렇게 에집트 바로왕도 가 있고, 느부갓네살, 산헤립이, 응? 히틀러, 스탈린 다 지옥 가 있어요. 그 천년 끝에도 용이 왔다가 또 다시 질투가, 그때 많이 데리고 가, 이번에 수입이 많어. 그 지옥은 만원이에요, 지금요. 응? 그새 시대는 숫자가 아주 적게 차서니까 빨리 모아가지고 가자고요. 응? 그래서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보세요. 진리를 압박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세리를 반대하면 하나님이 박살내겠대. 아마겟돈에서 보상한다. 신원한다. 21절 그 왕은 그러면 치료를 해서 통치한 왕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만왕의 왕은. 그 왕은 그 본족에서 본족이 유다라. 예수가 혈통적 유다집 다윗의 자손인데 본족에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오락해 되지요. 오지 말라 하면 애선 안 됩니다. 아무리 건장하고 장정이고 에서가 더 튼튼해요. 사우랑도 더 튼튼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락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택해놓고 오락하는 거예요. 그 야곱아 오너라. 하나님이 리브가 뱃속에서 쌍둥이가 나오는데 야곱을 택했어요. 그 야곱이 미약해요. 그래서 베델 강야에서 도망가는 야곱을 찾아왔어요. 위로하려고. 야곱아 스스하지 혼자 있으니까 내가 있다. 내가 있잖나. 내가 너희 할아버지 하나님이야. 그렇게 야곱이요. 예? 할아버지요? 아브라함 말입니까? 그래. 알았냐? 예. 내가 너 아빠, 이삭의 하나님이야.
근데 너 아버지 나이 많다고 죽는다 그랬지? 아직 안 죽는다. 니 갔다 올 때 산다잉. 그러면 내가 오늘 밤에는 너하고 같이 가려고 왔다. 내가 이제 네 하나님이 됐다. 그 믿음의 열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가 하나님이 택해서 불렀어요. 그 다음 마지막은 스룹바벨이에요.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따 작아다 푸신다. 뭐 몇천 년이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사실 그래요. 하나님은 연대가 없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만날 그날이 그날이 영생이야. 천 년이 하루가 하루가 천 년 같아. 하나님 시간은. 근데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택해서. 그래서 유다는 내가 버릴 수가 없지. 왜? 내가 선택했단 말이야.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요.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고 유다를 범할 자는 없고 유다 집에는 실로가 예수가 오시고 유다는 사자 새끼고 누구도 범할 수 없고 약속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마귀떠들이 유다가 죄지었다고 잡아가도 다시 놔줘야 돼. 회복시켜야 돼. 그래서 400년 만에 돌아왔다. 70년 돌아왔다. 그래서 새 시대 가는 거예요. 그 연대가 두 번. 영혼구원은 400년 만에 천국 가고 육체구원은 70년 만에 새 시대 갔다 천국 가고 이렇게 회복의 연대가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연대도 모르고 덮어놓고 믿으면요. 그 덮어놓고 백성이야. 덮어놓은 백성이야. 멍텅구리야. 여러분 세상은 연대를 따지죠. 여러분 나이는 알고 있어요? 나이 몇 살이에요 지금? 그건 몰라도 괜찮아요. 나이가 뭐 우리면 살려줍니까? 성경만 믿으면 되지. 성경의 나이나 우리 사생활에 우리 세상에 속한 건요 족보 따지지 마요. 내가 뭐 경주 최간데 뭐 우리 시도가 최치원인데 최치원 씨가 12살에 중국 가서 왕자를 교육을 시키고 선생했다는데 그것도 다 소용없어요. 그것도 거짓말인지 모르지. 그렇잖아요? 무슨 12살짜리가 중국 가서 임금 아들 가쳤다 이렇게 그런 우리 족보 있어요 이거. 그 나는 그거 안 믿어요. 제가도 믿지만은 우리 시조가 그렇다는 건 난 믿지 않아요. 우리 시조가 경상도 가는데 은행나무 지팡이를 들고 가다가 해인사에게 딱 꽂아놔대요. 그 해인사 은행나무 그 나무라케 그 지팡이 나무라케 그 나 안 믿어 거짓말이야. 무슨 뭐 지팡이가 없어도 꼽았는데도 싹이 나고 그런데 허무맹랑한 걸 붙여서 자기 족보를 그냥 축해 올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를 높여야 돼. 예수 밖에는 우리 족보는 예수가 우리 왕이에요. 그 본적의 왕은 예수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 예레미야 예언하고 600년 만에 왕이 오셨단 말이에요. 어디에? 베들레헴에 아주 낮은 자리에 하늘 보좌의 창조자가 가장 낮은 자리로 강림했다니까요. 구주광생 2013년 낮은 자리로. 여러분 애 놓을 때 마구가 나빠서요? 그럴 수 없지. 응? 아니 병원은 못 가도 안방에 놔야 되지. 안방 없으면 작은 방에 넣지. 하다못해 부엌에 놔야 되지. 왜 마구간에 가느냐? 예수님은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고 우리 살리려고 찾아오는데 몇십 천대 받고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죽을 때 매만 맞고 끌려가면서 배고프고 고생당하고 주님 가신 게 십자가 길. 왜 우리를 살려주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잖아요. 외면할 수 없죠. 자 의사가 예수님이 만원 의사입니다. 말라기 4장 보면 이제 치료한 강선을 받아요. 이 말씀이 치료예요. 이 말씀을 받으면요 옛날에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요즘은 까까하게 발달돼서요 병원도요 빛으로 병을 건치요. 레이저 강선으로. 레이저로 막 찢고 말이야. 레이저 빛으로 막 수술하고 레이저 칼로 막 경작. 그러니까 그게 오니까 말씀도 저 빛이 우리를 새로 창조하겠다는 게 인정이 되잖아요. 의심이 많았지만 성경은 자꾸 빙산이 높아지듯이 다 드러난다 그 말이죠. 근데 왕이 우리 본적에서 나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야 되고 하나님이 오락해야 됩니다. 가까이 오락해서. 자 보세요. 따라하세요.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절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못 나온다. 예정해서 오락해오지. 내 사무실에 앉아있으면요, 만날 저 길 건너요, 우리 은빛 시다가 펄렁펄렁 걸어. 저기, 저 길 건너 5층 꼭대기에. 주님이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우리 키우러 꽂아놓고 막 수고를 많이 한다면 만날 아침마다 달고, 매일 달아. 비가 와도 달아요. 우리 키우러 그거 달아. 그 놈이 누구냐? 백군성이라. 그래서 내가, 주님이 참 헛수고만 하는구나. 자, 우리는 예표 아니죠. 이내자 목사에서 예표 재단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학교에서 구의사 순회 재단이죠. 그럼 예표냐 순회냐 두 개인데, 저건 뭐냐? 예표도 아니고 순도 아니고, 그건 뭐냐? 마귀지. 예? 이 시대에 예표냐 순회냐 둘로 갈라졌는데, 저건 예표 아니거든. 그 안 가니까. 예표 안 해. 그 여기 안 오니까 순도 아니거든요. 그럼 지원제, 뭐냐? 담을 쌓네, 담을. 다림줄로 담 쌓는 데 갔거든. 90년도에. 예? 벌써 20년 넘었구나. 근데, 물어봅시다. 집을 지으면은, 큰 방 따로 짓고, 작은 방 따로 짓고, 담 따로 하고, 대문 따로 달고, 그 주인들 다 다르잖아요. 큰 방 주인, 작은 방 주인, 대문 주인, 담 주인, 다르죠? 안 달라? 똑같아? 그 집 사면은 다 딸려와? 그 40평 집 사면 40평 안에 모든 건물은 다 걸러와요? 그렇죠. 근데 쟤는 철이 없어. 담을 따로 쌓아야 되는데, 금막을 따로 짓고, 쟤는 바보거든요, 말이요. 그 귀신들 가면 그래요. 예? 최대강 목사는 성전 짓고, 백궁성 전사는 담 쌓고, 그 언제 만났는데? 같은 공사를 하면은 같은 일꾼 아니요? 근데 저는 모르거든, 나는요, 저 사람을. 응?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단체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 키우를 왜 꼽아냈느냐? 아, 이게 복귀 좋긴 좋은가 봐. 그래서 만들 꼽아줘. 우리는 주일만 꼽잖아, 옥상에. 평일한 거지. 그 대신 꼽아줘, 괜찮아. 제가 꼽아주니까, 이 근처는 다 저깃발 흔들리면 다 알아. 이제 저깃발에 나타나는 오히려 기호가 나타날 때는, 뭐, 금년은 기다리지만 될지 안 될지 확실히 모르고, 내년에는 됩니다. 왜? 오미 낙당강이거든. 신사년이 작년, 금년에 이 재단이 이제 시련 다 받고, 이제 준비가 되면은, 전장 붙으면은, 오미년이 낙당강이 즐거운 단체가, 즐거운 당이 나와. 무슨 당인데, 백마당이지, 백마당. 백마당이 여당이야, 여당. 응? 그, 홍마는 야당이야. 그래서 이제 여당이 승리해서 세계 통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락해 온다 했어요. 맞죠? 그리고 24절 보면요. 23절에,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해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악인의 머리. 하나님이 악을 들어서 꺾어버려야 돼. 그런데 악을 버릴 때는 고레스가 나와서 바벨론 벨사사 목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의 타작기계로서 심판의 병기요. 이사야 13장에 은과 금을 기뻐 안 하고 말씀으로 자라난 순들이 모여서 바벨론을 때려보자. 그래서 메대의 사람들은 은과 금을 기뻐 안 한다 했죠. 그래서요 이사야 13장에 17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주무시잖아. 신은 안 주무실 때. 우리는 졸고 잠자지만 하나님은 10편 120편 나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겠어. 우리를 지키고 길러서 복주려고 쉬지 않는다 했어. 그 우리도 잠자고는 일해야 되죠. 그럼 만날 일 안 하고 쉬면은 하나님 양심에, 하나님 보실 때 양심이 가책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응? 일해야 되죠. 그렇게 부르짖으라, 제일성가 불러라. 성가 부르는 예배가 일입니다. 하나님 집에 그럴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금향로가 있어. 이를 항아리에게 항아리.
그런데 그 항아리가 성도의 기도가 담긴 항아리야. 그 아벨의 기도 담겨 있어요. 노아의 기도, 아브라함 기도 쭉 담겨 있어요. 우리 기도가 올라가야 이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8장 3절을 보면요, 나팔이 나와. 나팔 지향이 나팔 4개 나올 때 다른 천사가 기도를 올려요. 우리는 공산주의 싸우고 마귀 싸우는 666을 싸우는 777이란 말이요. 그 우리는 뭐 무식해서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보여줬어요. 세일성과를 받았어라. 그 70곡을. 그래서 세일성과를 집에서 틀어놔요. 녹음기에다가요. 테이프 좀 많으니까 우리 불른 테이프 성과 테이프 같아요. 처음 오신 분들 집에 틀어놓고 밥할 때도 빨래할 때도 살림할 때도 자꾸 들어요. 그게 기도가, 그 같이 동참해.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곡도 모르게 가사도 모르니까 선창하면 따라해. 자꾸 따라해 하면은 자꾸 하면 늘어나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일한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일이 뭐냐고? 하나님 일은 하나님 보낸 자를 믿는 것이야. 하나님 일이고 예수라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거지. 아버지가 일 안 하면 나도 안 하지. 하나님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자들도 일해야 되죠. 그 일이 뭔데? 다시 일어나.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안 하면 상이 없어. 요한계시 22장 12절에 일한 대로 갚아주는데, 일을 많이 하면은 월급 많이 주고, 안 하면 안 줘. 그렇게 세상에 되잖아. 무노동 무임금이야. 일 안 하면 월급 안 줘. 그렇죠? 그럼 31장에 이제 치료받는 길이 뭐냐? 안식 가는 길이. 안식은 죄가 없는 것이요. 아주 깨끗하고 편히 쉬는 것이 편안한 자이다. 실식자야. 편히 쉬는 것이 안식의 주인은 마태 12장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식의 주인이요. 율법은 안식이 아닙니다. 율법은 고통만 줍니다. 왜요? 율법은 왜 줬느냐? 예수님이 예수 만나라고 유치원 선생으로 몽학선생을 줬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가니까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유치원 선생이 최고야? 응? 유치원 선생이 최고야? 대학 교수가 최고지? 유치원 선생 누가 못해? 나비야 나비야 머리 어깨 팔이다. 그 누가 못해? 세수하고 이빨 닦고 그 누가 못해? 누가 선생 못하겠냐고? 유치원 선생. 그래도 그 자격증 있어요. 그 선생한다고요. 학제가 그래.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야 유치원 선생 자격증 온다고요. 근데 유치원은 뭐냐? 초등학교에서 코 닦는 법 가르쳐주고, 생활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 율법은 뭐냐? 아, 율법이 613가지인데, 한 개도 못 지키는데, 십계명 10개인데 한 개도 못 지켜. 근데 엄한 법을 왜 줬느냐? 더 좋은 거 주려고. 예수 사랑 주려고. 너 율법 못 지켰지? 그러면 죽었다 너. 그러면 너 형님이 너를 대신 죽었으니까 그 은혜를 받아라. 그래서 율법과 예수 관계가 우리 구원의 관계입니다. 율법 없으면요, 우리 죄가 뭔지 몰라요. 율법을 보니까 큰일 났어 지금. 율법 못 지키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대신 죽어 죽게 오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으로 영원권 받았고, 그 새 언약이 31장 31절이죠. 근데 안식에 가는 데는 여기 31장 1절에 시원하게 나와야 되는데 왜 저 끝에 갖다 붙여놨느냐? 비밀이에요. 성경 자체가. 그래서 불택자는 걸려 넘어지라고 이 말씀을 막 뒤죽박죽 썩어놨어요. 그런데 기술자는 다 찾아요. 와서 성령께서 찾아서 때를 다 양식 먹습니다. 근데 영원구원은 400년 만에 새 언약으로 천국과 자녀 건세 받고 성신 도장 맡으면 되지만은 육체 구원은 북방에서나 북방에서 방향이 달라. 애굽은 남방이에요. 남방 남쪽에서. 그런데 초막절은 70년 회복은 북방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이제 31장 7절이거든요. 자, 31장 7절 봅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 예수님이죠,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남은 자, 바벨론 잡혀가도 돌아올 스룹바벨 단책이 있어요. 예정되어 있어요. 남은 자.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북편이죠? 북편. 그러면 저 1절에서 보면요, 애굽은 남방인데 칼에서 벗어났어요. 애굽이 400년 만에 벗어났거든요. 2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 무슨 칼이냐? 이집트 칼이에요. 모세 때 칼에서 벗어났는데 광야에서 은혜를 얻어서 광야에서 만나 먹었어. 이거는 출애굽이요. 그다음 8절은 출바벨론이요. 그 방향이 달라. 북방이나 오늘 소련이 북방 맞죠? 북방에서 우리가 75년도 남았어요. 그래 북방은 아수르는 망했죠. 징조가 뭐요? 히스기야 14년 징조가 됐는데 뭐요? 풍년이죠. 우리나라는 흉년이 없어졌습니다. 예, 소련만 하는 징조가 해마다 풍년을 먹습니다. 풍년 먹으면서도 원인도 모르고 밥만 먹으면 되는 돼지야. 응? 원인 알아야 되지. 우리나라가 6.25 그전에는요 쌀이 없어서 맨날 죽 먹고 죽도 쌀죽이 아니고요 나물죠. 쓰레기죠. 응? 콩나물이 퍼리죠. 콩잎죠. 콩나물죠. 응? 뭐 쑥죽. 뭐 들에 가서 뭐 봄만 되면 산에 가서 산나물 뜯어서 죽끼를 먹고. 심지어는요 소나무 껍데기 벗겨 먹었어요. 저도 그 많이 벗겨 먹는데 소나무 껍데기요. 소나무이 큰 거 있잖아요. 그때 껍데기 벗기면 속에 속 껍데기 있어요. 그 두꺼워요. 상당히 두꺼워요. 그걸 그럼 벗기면요 나무가 막 오면 아프겠어. 니 왜 내 껍데기 다 벗기고 뭐 아예 막 나쁜 사람은 톱으로 잘라놓고 하는데 그 나무 살리려면 이쪽에 동쪽에 한쪽 벗기고 서쪽에도 벗기고 올라가면 벗기고 그런 나무가요 나중에 또 껍데기 다 살아나서 숭턱이 됐지만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미안하다 내가 배고파서 너 잡아먹게 됐겠어. 소나무 잡아먹고 응? 그 껍데기 벗겨서요 그 물에 담가가지고요 저 양갯물 풀어서 담그면요 그 부들부들해져요. 그 방망이 치면요 성질이 빨리 나가면요 좀 부들부들해. 그 삶아가지고요 그 조금 가루 밀가루 흔쳐가지고 떡을 쪄내면요 엄청 맛있어. 쫀득쫀득한 것이. 근데 그거 많이 먹으면요 큰일나. 조금 먹어야 되지. 왜 변비가 있어. 변비가 소나무가 그 설사만삼 소나무 떡 먹으면 당장 곤칩니다. 그 요즘 그런 떡을 못 구해. 구할 데가 없어. 그래 배고파 살았는데요. 75년부터는요 통일 별살에 나서요 쌀이 먹고 남아요. 요즘 죽먹 사람 없습니다. 있다면 그 사람 게을러서 죽먹지. 일하면 다 밥 먹어요. 또 환자가 돼 죽먹지. 이렇게 왜 그러냐. 소련이만 하는 징조라니까요. 그 우리 구주 나신 날 성탄절 찬송만 부르지요. 그것도 옛날 그냥 모르고 불렀잖아. 아, 이사 실장 보니까, 아, 김정은이 많은 징조가 성탄절이야. 알고 보니까. 아이고, 참, 누워 떡 먹겠어, 이제는. 다 이겨놓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를 만들 때에, 니는 참소해라. 내 종들이 니 참소받아서 상처가 나면 내가 치료하러 간다, 이제. 그 예수님이 의사로 치료하러 왔다고요. 예수 만나면 뭐, 영육관에 병을 다 건쳐요. 그러나 은혜 받고 천국 갈 사람은 병들어 죽지만은, 살아 세실에 갈 사람은, 저 이 말씀 먹으면 초막교 다 병도 고쳐줘요. 허리 꼬부라진 거요. 가르쳐서, 허리 쭉 펴면 이제 이렇게.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마세족이 이래가지고, 이 쟁벼스럽게 이 쫙 펴가야 되죠. 그게 이 몸 자세를 잘,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주무시도 편하다고, 세우자면요, 등이 고부라집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요 침대 자지 말고요 딱딱한 송판 깔아놓고 그 위에 딱 자면요 척추가 딱 고다집니다. 시킨대 해요. 그 꼬부라진 거는 보기 싫어 진짜. 알았어요? 그 좋다고 뭐 침대. 침대가 우리 침대야? 미국 침대지. 한국 온돌방인데 돌침대 자면 좋아. 돌침대 나무침대나 근데 자면은 등에 척추가 딱 고다집니다. 육신의 체형도 그래. 그 영적도 마찬가지요. 때를 따라 양심을 보니 맨날 죽만 먹으면요 안 돼. 늙어 빠져서 이제 단단한 음식 계시록 먹고 예언서 먹고 이사에서 먹고 때를 따라 양심 보여야 되지. 맨날 뭐 이유식 같이 뭐 어린애 같이 뭐 점만 먹고 다녀. 우리는 마지막 양식 다 먹어야 되지. 아 마태 24장에 충성된 종이 누구냐? 주인의 집을 맡아 주인의 집 하나님 집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심도 때를 율법 때 은혜 때 환난 때 때 따라 양심 보여야 되는데 왜?
어린애같이 만나 철부지하겠지. 엄마 졌죠. 어떤 놈은요 아홉 살 난 할 것 같았어요. 엄마 졌다고. 네 나이 몇 살인데 아홉 살이 이걸 보면 기싸매게 돼. 그래도 좋다고 또 막내가 또 젖준다 또 야 저 뭐 저도 낫잖아 빈자 젖도 먹인다. 근데 그런 엄마 봤다니까 치우고서 물론 자기 아들 사랑스럽지만 그 애 버린다니까요. 그 말 장가 가서 저 딸 가서 저 둘 거야 이거 뭐 말이 안 맞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 기독교도 때를 몰라가지고 자꾸 애기 같이 응? 만날 응? 젖만 먹고 살아간다. 마지막 양식은 먹어야 되죠. 자, 그 보세요. 8절에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한다. 북편 땅. 북편에서 온다. 바벨론에서 온다. 그래서 들어오는데 고국으로 오지. 예루살렘 오지요. 그 와서 뭐합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강대국이죠.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양식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심령이 뭐예요? 마음이죠? 영혼이 물된 동산 같겠고 자 육체는 목마르면 물 마시잖아요. 영혼의 물은 말씀이지요.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다시는 근심이 없어. 지금은 근심 있죠. 이제 이 말씀이 다 다가 소화가 되면은 초막절에 개조하면은 근심이 없고요. 그 한 장 넘겨서요. 23절에요. 그럼 새 일을 창조하는데 첫대 교회입니다. 첫대 교회에서 철장 것이 종이 나오면은 무슨 혜택이 있느냐? 23절에 나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사로잡혔잖아요. 70년 동안 마귀한테 잡혔죠.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다시는 회복됐어요. 수르바벨 역사입니다.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이제 모리아산이 성산이 됐어요. 죄가 없는 산 예수가 통치하는 산 천년시대 여호와께서 네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그게 이 땅에서 새 시대 천년을 살아요. 하늘나라가 아니고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지금은 피곤해요. 원죄 때문에 피곤하죠. 나이 많고 또 일하면 힘들고 땀나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 육체도 피곤하고 눈도 피곤하고 심령도 피곤하고 졸고 게으르고 그 완전치 못한데 이제 새 일만 창조하면은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피곤한 게 없어져요. 만족해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하게 하였습니다 하시기로 상쾌감을 상쾌 상쾌하다 최고 기분 좋다 아침에 상쾌하죠 밤에는 안 상쾌하고 밤에도 상쾌하지 은혜 속에서 항상 상쾌하죠 피박해도 마음에 보배서 마음의 보배는 마귀가 못 가져가요 응? 믿음이라는 것은요 선물인데 마귀가 믿음은 못 뺏어가요 이를 가로막아도 믿음 자체는 못 가져가요. 그게요, 미국의 선교사가 한국 와서 선교 일하는데, 한국에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근데 선교사가 부주의로 선교사 집에 불이 났어요. 그 다 타버렸어. 그 한국 친구 목사 찾아가서, 위로하러 가서, 아이고, 목사님 이 역말리 와서 선교하다가 집에 불이 나서, 어쩝니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니까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예, 불은 나도 보배는 안 탔습니다. 보배가 뭔데요? 예수는 안 탔다는 거야. 그까지 집으로 사면 되고, 뭐, 이불 사면 되고, 응? 하지만 예수가 불 탔나? 예수 불 안 탄다? 그 예수가 보배다, 그 말이야. 만국에 사모하는 자 반드시 강림하리니,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 상쾌란 거 뭐냐 은혜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이 꿈을 꾸고 새 언약, 새 일을 북방 오는 걸 꿈을 꾸고 딱 잠을 깨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상쾌한 거야. 그래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꿈꿨어. 우리 새 시대 복받을 그 꿈을 2600년 우리 형님 예레미야가 꿈을 꿨어. 그 꿈꿔가지고 말했더니 막 두드려 패는 거야.
자기 백성들 끌어서 막 옥에 갇히고 때리고 막 맨 맞고 핍박받았어요. 그래 우리도 예레미야가 받은 그 꿈을 지금 먹고 있거든요. 근데 좋아요. 새 시대 간다 이게요. 그런데 이거 말하면 막 가까운 사람이 가지고 식구들이 뭐 반대하는 거 하지 말라고. 예? 그래서 스가랴 14장 보면요. 부모가 칼로 찔러요. 부모가. 예언하면 부모가 칼로 찔러. 네가 무슨 선지냐고. 가만히 있어. 하지 마. 부모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 반대하고. 그 성경이 이런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성경 들어왔지만 유대인들이 못 봤습니다. 듣지를 못했습니다. 소경 귀멀가 돼서. 오늘 또 육신의 눈은 밝아도 영적 귀가 없으면요. 이 예레미야서 봐도 뭔지 모릅니다. 우리 갈 길은 한 길밖에 없는데 상쾌한 새 시대 간다. 상쾌한. 조금도 부족이 없고 날마다 춤추고 살아. 그래서 28절에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협박하며 그 알곡주제 갈라 세우고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그 알곡주제 갈라놓고 심판했는데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힘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속담에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도 그렇다. 부전자전하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 옆에 아들이 안 먹어도 아들 이가 시닥했거든요. 그 하나님은 아니다. 이제는 각자 각자가 죄를 책임져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요.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의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그게 죄는 각자가 있는데 죄를 없애야 새시대 가잖아요. 그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 그 가족의 대표가 가족 왜 기도했어요. 그 성령이 와서 그 두들펴가지고 회개시켜요. 제가 있으면 못 가니까. 그 성령의 몫입니다. 성령은 회개하는 몫입니다. 여러분은 성령과 같이 일하면은 성령이 도와줍니다. 우리 기도를 도와서 가족 구원, 자손 구원, 민족 구원, 교회 구원, 세계 구원이 성령이 하는 역사지. 그 우리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이 와서 아들 목숨 목만 하지 아들 못하는 게 있어요. 해결 못 시켜.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다. 수만 명. 그런데 120명 딱 남아가지고 선구자만 남았는데 예수님 가고 나서 성령이 와서 세계가 천국 보고 전파됐지. 성신 안 오면요 만날 베드로 120명 꼭만 있어야 돼. 우리도 이번에 여기 모인 사람이 선구자가 120명 되는데 초막절에 남정 여정에게 7명이 와야 5개월에 13, 14시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 성령의 몫이에요. 우리는 그저 입만 빌려주고 몸만 빌려주고 쓰세요 쓰세요 그냥 공짜로 쓰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그 돈 주고 쓰세요 하면요 안 됩니다. 예? 예? 그 공짜로 빌려줄 수 있어요? 빌려주면은 같이 영혼이 보좌 앞에 성신 자리에 같이 산대. 내 몸을 빌려주면요 보좌에 가서 성신 자리에 앉아 같이 하나님 영광 돌리고 누린대요. 내 몸을 마귀한테 해주면요 김정희한테 같이 지옥 간다니까요. 내 몸을 마귀한테 그 마귀가 쓰느냐 성세세 그게 문제지요. 그래서 새 시대 참 좋긴 좋은데요. 그 결론을 짓습니다. 이 36절에요. 36절에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 규정이 뭐냐 35절 나 여호와는 해와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게 삼라만상을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이 지구촌이 돌아가는 것이 규정이 내 앞에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폐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죠. 이 규정이 갈릴리가 지구는 돌아간다 했거든요. 지동설 그 천주교에 잡혀갔어. 그 교황한테 가서 야 앞으로는 지구가 돈다 하지마. 천동설이야. 지구는 가만히 있어. 태양이 돌아가는 거야. 너 자꾸 가면 죽여. 하겠나 안 하겠나. 안 하겠습니다 하고 법정에서 나오면서 대문에서 그래도 지구는 돌아간다 했어. 그러니까 아무리 교황이 힘이 세도 자경계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길이 지고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게 사계절 밤낮이 생기지. 가만히 있으면 뭐 그 태양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어릴 때는 해가 동쪽에 섰다가 낮에 왔다가 또 서쪽에 해 빠졌다 캐지. 지구 빠졌다가 때가 해. 근데 알고 보니까 지구가 돌아가요. 근데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폐하진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폐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라 건설이잖아요. 에덴 동산이 나라인데, 동방의 나라인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은, 이거 탐지하면요, 지금 뭐 다이아몬드, 강, 뭐 금강 다 획해지 모르는데 어디 금이 몇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알고 있지만요. 그래서 연구해서 탐색해서 금캐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못하겠느냐. 너 날 따라오면 살지만은 내 하는 거 반대하면 죽는다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무슨 날이? 이제 수렵바벨 시대 와서 동방역사 새 시대가 되면은 그 구약 때는 수렵바벨 육적으로 돌아갔고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세계가 회복되는데, 이 성을, 이 성이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기한을 70일에 정했어요. 70일 끝나면 이제 새 시대입니다. 성을 하나님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그 당시에 솔로몬 성령 그 당시에 유대 나라 그 지명 이름, 근데 이게 확장돼 가지고 세계가 앞으로 천년 시대는요 마귀가 없고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다 회복이 돼요. 그래서 보통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측량줄이, 측량줄 다림줄이죠. 측량줄이 곱게 가렙산에 이르고 고아 방면으로 돌아 시체와 제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기까지와, 이게 그 당시 솔로몬 성전 시대에 예루살렘 주변의 명칭인데, 그게 지금 학 은혜로 개혁이 됐어요. 그 율법이 있다가 그 히브리 9장 10절에 율법은 예수 올 때까지 막혀뒀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율법을 고쳐버렸어요. 그렇게 그 좁은 예루살렘이 세계가 영적 예루살렘 됐어요. 그 세계가 앞으로 뭐 별 사람 다 살잖아요. 다 청소해서 시험만 사는데, 동편 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밭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이게 천년시대에 갔어요. 근데 이거 저 유재열 씨 또 김 동방역사 누구지? 박대선 씨 또 이만희 씨 그 사람들이 그 가천에 말문 모퉁이 말죽거리, 말죽거리 알아요? 그 말죽거리, 이 말문 모퉁이 말죽거리라 해. 그 사람들은 그 성경을 왜곡했어요.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지명은 구약입니다. 구약. 한국이 아닙니다. 예? 시온산도 그 모리아산이고. 근데 영적으로는 할 수 있죠. 영적으로는 우리가 시온이지만은 그 마주거리는 한국의 마주거리지 예루살렘의 마주거리 없어요. 그래서 유혹시켜서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자, 성경 해석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새 시대 가면은 이 땅에 모든 불법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는 세언약과 세일로 간다는 거, 두 가지. 여기는 무슨 교회요? 세일교회요. 세일이 뭐요? 몸을 뜯어 고쳐야 돼. 왜? 중한 병이 들었어. 약이 없어, 땅에는. 그래서 하늘에 예수 약을 갖다가, 초막절 약을 갖다가, 막, 공짜로 막 치료해서, 변화체 만들어 들어간다. 그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게 최고의 소망이죠. 그래서, 나일 또 울다가 눈물 딱 그쳤다니까, 세일 창조로. 그 말씀 말씀드렸습니다. 15장 성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세일 교단강, 세계가 모르는데, 이 은빛 십자가, 또 동방 역사 알려줘야 됩니다. 15장입니다. 하늘 높이 솟아오른 독수리 같이 세임 받고 돌진하는 세일의 교단, 피곤 없이 싸워가는 용사들이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숲을 속에 사자같이 항한 그 세력, 당할 자는 전혀 없는 자유의 권세,
마귀 때를 몰아내는 동방역사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푸른 새선 나오는 오늘이로다. 아름답게 돋아나는 순의 열매라. 푸른 나무 되고 보니 첫대 열매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이 산 저 산 마주쳐서 울려오는데 시온 나팔 높이 들고 모여들도다. 나팔 소리 높이 부니 잠이 깨도다.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선교현금 서옥번 집사님 11조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크신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거룩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 나라를 만드시려고 예지예정하시고 첫 아담이 실패하고 4천년 동안 법을 5개나 세웠지만은 다 넘어지고 말았지만은 예수님이 믿음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백전백승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공로를 입혀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 영생 주시고 썩을 몸을 다시 고쳐서 새일 창조로 시온산에서 천년을 안식을 누리도록 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고개를 넘어가야 되겠사오니 인간의 힘도 능이 필요가 없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니 일곱 명의 역사로 해준다고 했사오니 100%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보지 말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예수님같이 가게 강한 믿음을 주시고 사람 말 듣지 말고 이 본문에 의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충성된 종 되도록 겸손한 종들 만들어 주시고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11조 성교금 바친 서옥군 집사님 있습니다. 같이 해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복종하며 하나님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희생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종이 되게 해주시고 자자손손이 복받는 첫대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불려왔으니 종로로 잘하고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일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발걸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